안녕하세요. 6월 초인데 벌써 에버랜드엔 봄이 왔대요. 나비들이 훨훨 날아다니는 미리봄 나비정원으로 함께 가볼까요? 따뜻해.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먼저 나비들이 꿀을 먹고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큰 줄 흰나비들은 보라색 꽃에서만 꿀을 먹고 있죠. 나비들은 꿀향기를 따라 꽃에 오기도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보고 꽃을 찾아가기도 한답니다. 큰 줄 흰나비들은 보라색을, 호랑나비와 긴꼬리 제비나비는 붉은색을 좋아한답니다. 미리봄 나비정원에서는 상큼한 향기를 맡을 수 있는데요. 수컷나비가 암컷나비를 유혹할 때 독특한 향기를 내는 발향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중 큰줄인 나비는 이렇게 상큼한 레몬 향기를 내뿜는답니다. 이곳은 나비들이 알을 낳는 장소예요. 나비들은 아무 식물이 아니라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나 먹고 자랄 수 있는 식물에만 알을 낳죠. 여기 유체에는 큰 줄 흰나비가 알을 낳는데요. 평균 2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하얀 알들이 보이시나요? 좁쌀처럼 작아서 자세히 보아야만 볼 수 있죠. 벌써 부화한 애벌레가 잎을 갉아먹은 모습이 보이네요. 알에서 막 깨어난 애벌레는 아주 작지만 잎을 먹고 쑥쑥 자라면 우리가 아는 통통한 애벌레가 된답니다. 화단 중간중간 놓여있는 나무들이 보이나요? 바로 나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란타나 나무인데요. 365일 꽃을 피운답니다. 그리고 꽃뿐만 아니라 잎사귀에서도 향기가 난다고 하는데요. 더 신기한 건 꽃의 색이 한 가지가 아니랍니다. 나비가 꿀을 먹고 나면 얼마 뒤 꽃의 색깔이 변하고 꽃이 떨어집니다. 더 이상 꽃에 날아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비에게 알려주는 거죠. 나비와 꽃이 서로 소통하는 거래요. 이 나뭇가지를 자세히 보면 번데기들이 붙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처음 번데기에서 나온 나비는 몸통이 통통하고 날개가 아주 작아요. 이렇게 작지만 예쁜 날개로 나비 정원을 날아다닌답니다. 어떠셨나요? 나비와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됐나요? 미리봄 나비 정원은 3월 초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얼른 오셔서 나비도 보고 향기도 맡아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